자, 이번 동영상에서 살펴볼 것은 list.php에 대한 세 번째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링크를 클릭하면 그 링크에 해당되는 내용이 본문에 출력되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한 것이냐라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자, 그때 사용되는 것의 핵심은 제가 뭘좀 떨어뜨렸어요. 깜짝 놀라셨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id는 17이라고 한요 값이 핵심입니다. 자, 요거를 클릭했을 때그 클릭한 행에 대한, 클릭한 데이터에 대한 id 값이 여기 붙어서 이 php 애플리케이션, list.php가 사용자가 열람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무엇인가, 사용자가 열람하고자 하는 토픽이 무엇인가를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 list.php라는 애플리케이션에게 사용자가 열람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대한 식별자, 즉 id 값을 입력 값으로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입력값을 자, 이렇게 입력값을 PHP 애플리케이션에게 입력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PHP 애플리케이션은 출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화면에. 자, 코드를 살펴보시죠. 자, 코드를 보면 자, 여기 다섯 번째 줄에 empty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getId라고 하는 건데, 자, 요 empty라고 한 함수는 인자로 전달된 값이 없다면, 뭐 예를 들면 빈 문자거나 또는 false거나 또는 값이 없다면, 세팅되어 있지 않다면 이 empty라고 하는 함수는 없을 때 true를 리턴합니다. 그리고 값이 있을 때 false를 리턴합니다. 자, 그 얘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건문이 나왔죠? 이 조건문에 요건 뭐냐면 empty 앞에 부정이 붙었어요. 부정이 붙었다는 건 무슨 뜻이죠? empty는 값이 없을 때 true입니다. 근데 부정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값이 있을 때 true가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이 $getId라고 하는 요 변수에, 전역 변수에 값이 세팅되어 있을 때, 자, 요 안에 있는 이 구간이 true가 되면서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이 구간이 실행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요 상태에서 이렇게 id 값이 세팅이 되어 있을 때 중괄호 안에 있는 것이 실행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MySQL 쿼리해서 select 별표 from topic where id는 자, MySQL real escape string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한 이 PHP 애플리케이션에 입력된 $get id 값, 즉 id 값이 요 id 값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이 사용자가 클릭한 토픽에 대한 토픽만을 조회하는 SQL문이 이렇게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그 결과를 topic result라는 값에 담아서 MySQL patch array라고 하는 저 함수를 이용했더니 자, topic이라고 하는 요 변수에는 우리가 원하는 행에 대한 값이 저 변수 안에 담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요 밑에 article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 있죠? 요 HTML 코드 이 코드에서 제목 부분은 h2라고 하는 HTML 태그 안에 넣고,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description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넣어서 화면에 출력한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자, 코드를 살펴보면 자, 이렇게 화면이 줄바꿈이 된 거는 이 화면이 커져서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갔어요.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여기에서 이 h2 이 부분 있죠? 요 부분이 바로 요기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곳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화면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3부작 list.php에 대한 분석이 다 끝났고요. 되게 긴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회하는 것까지 했으니까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죠.